안녕하세요. 산골 전해드리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양평에서도 거의 홍천하고 접해있는 부분이라고도 봐야 되죠. 경기도 안에 강원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눈이 번쩍 뜰 정도로 기가 막힌 물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계곡을 보세요. 이 계곡 건너편에 있는 거거든요. 아스라이 조금 보이죠? 농막도 보이고 정말 물 좋습니다. 근생으로 허가난 건물인데요. 아주 비밀스러운 나만의 캠핑장 물건이 될 것 같아요. 물소리 엄청나죠? 캠핑장이나 가든이나 카페 같은 펜션 같은 거 아니면은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은 나만의 별장을 갖고 싶다. 그런데 교통이 좋은 곳, 완벽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가격을 일반적인 땅 가격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하고 조금 안 맞을 것 같고요. 워낙 좀 특수한 물건이니까요. 이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놀랬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주변에 대면 스키장이 한 5, 6분 정도 걸리고 석상계곡이라든지 유명한 박사님께서 하는 힐링센터도 운영하고요. 드디어 부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절경이죠. 여기에서는 야외에서 즐길 수 있게 데크 공간도 만들어 놨고요. 또 여기는 조그만 농막형으로 갖다 놓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고, 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홍천군 서면이고요. 양평하고 바로 경계죠. 이런 폭포도 있습니다. 오늘 전체 면적은요, 면적으로 따지면 한 700평 정도 돼요. 700평 정도가 되는데 한 바퀴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저쪽에는 이쪽에 쓸 수 있는 지하수도 현재 시공을 해놨고요. 토종벌도 갖다 놨습니다. 제대로 즐기시는 거죠? 이쪽으로 오니까 물이 아주 얕아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런 자연의 경관을 아마 힘들겠죠? 저 계곡 보세요. 계곡에서 내려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돈 주고도 매입을 못하죠? 저도 모처럼 만에 눈이 호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물건 답사하면서 좋은 물건을 보면은 기분이 참 좋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칭찬 한마디 해주시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종종 저희들도 좋은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은 공짜니까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영상 제작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자, 여기 농막형으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고요. 여기 메인 부지가 저 건물이 보이죠? 53평이에요.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데, 단층 면적이 한 27평 정도가 되죠? 작년도에, 2023년도에 지어진 겁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일가구 2주택이라든지, 그런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좋고요. 캠핑장에 다른 용도로 쓰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면적은 700평이고요. 금액은 5억입니다. 그리고 이 입지를 설명하자면은 설악시에서도 굉장히 가깝고요. 양평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현재 지금은 설악시에서 들어오면은 터널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그쪽으로 남순천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것도 좋겠죠.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들어오는 곳이고, 자, 이 면적이 요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편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관도 없고요. 교통은 여러 가지로 좋고, 그래서 폴딩도어를 다 해놨죠.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저 아래에도 군데군데 농막형으로 이렇게 놔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 오늘 입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홍천군 서면입니다. 홍천군 서면이고 수도권에서 1시간 반 정도 들어오고 가까이에 대명 스키장이 있고요. 석산유계소 있고 모공유원지가 한 5분 정도입니다. 석산계곡이 있고요. 놀거리, 펜션이라든지 그런 건 원 없이 있습니다. 또 여기는 정말 잘 보존된 자연이 있고요. 입장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유명한 분께서 이 안에 힐링센터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런 곳을 한번 선택해보지 않으실래요? 건물은 53평, 대지 면적은 700평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러나 이런 경관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700평에 5억이에요. 그럼 가격 굉장히 저렴한 거니까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고 계실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골 전해드리겠습니다.